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리로 된 선캐처라는 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선캐처라는 거는 햇빛 앞에 걸어놓고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양을 그려보실 거고 각자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네. 아, 목표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 하지? 나 심플리즈 베스트. 나도 그렇게 동그라미 세모네모. 좋아. 곡선 혹시 어렵나요? 직선보다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될까? 다이아몬드 모양 같은 거 있지 않나요? 네네, 됩니다. 네.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계란 후라이 같습니다. 다 되셨을까요? 네네. 네. 장갑 껴주시고. 시작하는구만. 이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유리 칼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리를 자르는 건가요? 네네네, 맞아요. 오. 연필 쥐듯이 잡아주시면 되시고 올려놓고 꾹 누르고 힘 줘서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지지직 소리가 나면서 금이 가게 돼요. 뒤로 이렇게 뚝 하면 유리가 잘리게 되거든요. 요거 한 번씩 잘라보실게요. 긴 부분이 아래예요, 쌤? 긴 부분이 위로. 위로 이렇게? 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렇게? 네. 쉽지가 않겠구만, 이거. 네, 잘 됐습니다. 힘을 생각보다 조금 많이 주셔야 돼요. 부서뜨린다는 생각. 네, 이런 소리가 나면 잘 된 거예요. 된 이제 한 번, 네, 한 번 들고 뒤로 뚝. 일직선이 아닌데. 힘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요? 네, 요거는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러져요. 우와, 오케이, 듣기 말았어. 오, 좋아요, 잘하셨어요. 짱이에요. 네, 잘하셨어요.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전혀 모르겠는데? 큰일 났다. 저 잘하실 거라 믿어요. 방금 소리 굉장히 좋았어. 방금 잘 뜯어질 것 그대로 같은데? 뒤로 뚝. 좋습니다. 뭐야, 약간 느낌 좋았어? 힘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이제 생유리를 골라줄 거예요. 네. 이쪽 흰색 장에서 마음에 드시는 색깔 아무거나 골라서 자리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애들아 한 줄 만든 거야, 한 줄? 맞아. 그러니까 예쁜 조화로운 색깔. 아, 파란색 할래. 유니크한데 좀? 글쎄, 혹시 어렵나요? 네.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아, 오케이. 바로 근데 이게 선캐처니까 좀 투명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 느낌으로 간다. 요거는 지금 불투명한 유리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모양을 여기 위에다 네임펜으로 하나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고나구나. 맞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잘못 그렸다. 잘못 그렸다. 아, 스토리를 뭘 생각해야 돼? 기대하고 있을게, 이야기. 네. 오케이! 1등이다, 1등! 그림 동화. 순서 진짜 중요하거든. 일단은 첫 번째가 제일 좋겠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첫 번째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이순? 나이순으로 하시죠.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제목부터 정해야 되거든요. 원래 무조건 책은 표지가 있어야 되니까 달동네 왕자 에이드. 근데 이제 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아이기 때문에 저는 어이거든요. 4컷으로 그릴 예정입니다. 기본 웹툰도 보면 스토리를 먼저 쓰고 그림을 나중에 그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 달동네를 보고 왔잖아요. 아까 달동네랑 관련된 얘기인데 급조된 내용이라 이제 뒤에 멤버들이 어떻게 해줄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근데 다 수습은 형들이 할 거예요. 약간 첫 번째 특권이랄까? 내가 망쳐도 뒤에 다른 사람이 잘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때? 쉬워? 나 꽤 순조로워. 살릴 수 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이 지금 강화율인가? 아이고. 잘 안 잘려요. 무슨 수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자 수술하고 있거든요. 그거 제가 한 번 볼게요. 어려워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막 저는 맨날 이것만 하는걸요. 이거 쉬워 보이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게 도안인가요, 쌤? 네, 제가 다 그린 도안들이에요.
정할 수 있겠어? 도안지시를 정을 유리로 저기 계단 뒤에 있는 게 그거 하신 건가요? 네, 계단 뒤에 있는 거랑 뭐 카페 보시면 곳곳에 이제 작품들 만들어서 전문직은 다르다. 야, 진짜 전문직은 달라. 다르다. 우리 지금 이거 메타본까지 생각하고 있는 벤치로 한번 부셔보실게요. 전가요? 네네. 아, 너무 안 됐을 것 같은데? 가요? 이렇게 네. 네. 좋습니다. 요거는 갈아내면 돼요. 괜찮아요. 고기를요? 네. 고기 유리를 이따가 갈아주실 거라서 선생님이 아, 네. 네. 이거는 그냥 모양을 갈아내는 걸로 그냥 어? 저 끝난 것 같아요, 선생님. 크림인가요, 혹시? 오, 맞습니다. 좋아요. K 요거는 남자 선생님이 갈아주실게요. 어? 남자 선생님께 맡겨야겠다. 네.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조회에 되어 태어나라. 내 한긴 고기까지. 오, 가는 소리가. 치과 같아, 치과. 어,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이. 어, 오?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난 거니? 메이드님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지금 뭐 그게 열심히 하고 있나 봐. 뭐가 또 있나 봐. 장르요? 판타지입니다. 제 사실 원래 어릴 때 꿈이 작가였거든요. 스토리는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략적인 스토리는 발동네가 싫어서 이제 뛰쳐나와서 가출을 했는데 그것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지 마요. 다 수습은 형들이 할 거예요. 형 가야 돼요. 이제. 알아요? 다음 거 네. 같이 진행할게요. 이제 내가 자른 요리 조각에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올 수 있게 붙여주시고 이제 피드로 내가 붙인 면의 옆면부터 이렇게 밀어서 테이프를 밀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 한번 해보실게요. 어렵겠다. 좀 어렵겠는데? 엄청 집중하셨어. 네, 선생님. 어디가 자꾸 비네. 노래라도 틀어내야 될 것 같은데. 불러주세요. 어? 저희 리드 보컬 있어요, 여기. 오. 이거 어떻게 살리지, 이거를? 판타지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네 개를 나눠서 해야 되나? 지금 좀 욕심 많이, 욕심 부린 거죠. 저는 이 가출한 친구의 속마음을 더 털어놓는 그런 내용으로 그릴 겁니다. 반전 요소 넣고 싶은데 다 멤버가 동현인데 잘 살려라 파이팅. 끝났어? 아야 어땠어요 형? 판타지물이라며. 아 근데 좀 살면서 거짓말 할 때가 있지. 그래서 내가 형이 판타지 요소 넣어줬어. 잘했어요. 약간 딱 어떤 스토리였냐면 뒤에 사람이 재밌게 해주겠지 하면서 그냥 넘기는 느낌. 완전 그냥 완전 막했구나. 던졌구나. 하이퍼 리얼리즘이죠. 달도문의 왕자 이디. 이게 약간 이어져야 되는 거죠? 뭔 느낌인지 알겠다. 어, 무슨 모양 만드셨나요, 의시 형? 저는 이제 흐리 멍텅한 도형? 그런 거에 좀 매력을 느껴서. 저도 살짝 비슷해요, 저랑? 네, 대칭이 아닌 비대칭. 요즘 어디... 감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춘기라 삐뚤어진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봤어. 오케이, 좋은 마인드. 너 그 방금 스토리에 사춘기가 드러나 있더라, 너. 그쵸. 어. 아, 진짜로? 그 다이아몬드 연관시킨 거예요. 이게 또 주인공이 에이든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에이든을 멋있게 또 살려줘야죠. 어디 나라 왕자라고 했더라? 달동네였나? 됐습니다. 어? 뮤 진짜 잘 그려요. 뮤가 진짜 잘 그려서 누가 살리지 않을까. 무슨 이야기죠? 달동네 왕자 에이든. 잠깐만, 사실 어디서 중간에서부터 꼬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위시형부터 꼬인 것 같아요. 제목이 달동네 왕자 에이든인데 갑자기 도깨비 쪽으로 치우쳐졌어요, 이야기가. 그럼 첫 번째부터 스토리 봤어요? 와 진짜 달라. 야, 진짜. 아니 내가 예능으로 잘 살렸어. 그럼 잘했어. 유리 직접 해보시니까 어때요? 근데 유리가 내 생에 이렇게 유리를 많이 만져볼 날이 있을까? 창문 열고 외에는 안 만졌던 것 같은데. 전구 갈 때 선생님께 유리란? 네. 유리란? 어떤 의미가? 일단 밥줄? 예준이한테 아이돌이란? 저요? Music is my life? 네, 음악을 하루라도 안 들으면 진짜 입안에 가시가 돋는 거짓말입니다. 안 돼! 안 돼! 아니 이 형 유리랑 싸워. 잠시만요. 나 깜짝 놀랐어.
아, 한번 볼까요? 아니 여기 네. 이 친구가 울지마 울지마 좋아요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아... 요거를 제가 감아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붙여보실까요? 우리 리더가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닌데? 한번 마무리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은 열린 결말로 가겠습니다 어 끝났어? 예스 나 솔직히 나한테 괜찮았지 나쁘지 않았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망해 원래 저는 모든 책임은 총 마무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너 책임져 도현이요 유리로 이행시 해주실 수 있나요? 유리?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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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리 리벤지 뭐야 너 해봐 유 유재석 선배님 리 어. 리전드십니다 리전드 리전드 유 You are my angel 오 리 리 어렵다 이거 하나 맞추기도 못하고 있네 너 형을 자존심을 건드려 저 얼마나 유시형 있는지 유시형 입장인데 이런 거 약간 되게 포장하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예진씨 잊었다 이제 마지막 거 땜 작업할 거거든요 네 플럭스를 한 바퀴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 슥 지나가 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한번 해보실게요 네, 네. 요건 들어도 돼요 이제 떨어져 네. 이거 진짜 뜨거운 거 봐봐 이거 인생에서 처음 할 것 같은 경험들 여기서 많이 하니 좀 무섭긴 하네 완성됐습니다 오~ 네. 오~ 네. 오~ 이렇게 완성됐어요 노은님 몰라도 첫 번째 친구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네.